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요즘 슈팅 스포츠를 제가 이렇게 많이 자주 즐기잖아요. 제 영상에서 많이 보는데, 얼마 전에 제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제가 그 일본 오사카를 다녀왔습니다. 간 김에 이제 그 밀리스타님, 지금은 에어소프트 유튜브를 좀 잠정적으로 좀 쉬고 계신데, 간 김에 한번 어떻게 연락이 돼서 한번 직접 뵙고, 저녁도 먹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나누고 지금은 원래 이제 밀리스타님이 또 웅짱 채널이라고 해서 10만이 넘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무래도 에어소프트 쪽은 좀 잠시 잠정적으로 쉬고 계시다는데, 뭐 복귀하실지 안 할지는 아직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뭐 언젠가는 돌아오시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봅니다. 간 김에 제가 뭐 요거지 몇 가지 거의 뭐 급히 갔다 온다 오는 바람에 그 1박 2일로 갔다 왔거든요. 1박 2일로 저녁에 갔다가 다음 날 아침에 바로 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샵을 많이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요즘 또 오사카는 하도 많이 갔던 곳이기 때문에 샵이 그다지 볼건 없었고, 간 김에 제가 이제 호복 고무를 몇 개를 사왔는데, 이그 미야라는 회사의 이제 호복고무입니다. 미야라는 회사의 호복고무가 있고, 요게 지금 미야라는 회사를 제가 좀 알아보면은 일본 내에서 이제 호복고무, 그러니까 마루이 제품에 있는 뭐 가스라이플이라든지 전동건이라든지 이런 제품들, 샷건용 호복고무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커스텀하게 만들어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사와봤습니다. 우리가 뭐 라일락스라든지 또는 메이플리프라든지 포세이돈, 또요 근래에 있는 유니콘이라든지 이런 회사 그 호복고무들은 제가 좀 사용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대동소이하다. 막 눈에 띄게 막확 차이가 나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제가 좀 둔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또 이게 유튜버를 하면서 또 이건 또 의무적으로 하나 사와야죠. 쌉니다, 심지어. 지금 엔화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핸드건용인데, 이거 핸드건용인데, 1188엔, 그리고 요거는 1500엔인데, 이제 VSR용. VSR용인데 좀 달라요. 뭐몇개 있어요. 이건 50도, 60도가 있는데, 뭐 60도 호복고무는 0.28에서 0.3g, 0.33 정도를 사용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비탄 무게가. 근데 국내에는 안 되고. 요 VSR 같은 경우는, 제가 VSR이 있죠. 여기 지금 걸려 있는데, 아이고! 이게 너무 높아서, 어휴. 예. 이 제품, VSR, 스나이퍼가 있어서 여기에 지금 장착을 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잠시 두고, 요것도 가스 핸드건에 호환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GBB라서 VSR도 호복고무가 호환이 되고, 지금 제가 테스트할 거는 요 제품, 그 미야에서 나오는 호복고무인데, 이게 뭐라 적혀 있어? EDPM이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EDPM. EDPM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정확하게 어떤 성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사왔으니까. 예, 1200엔. 1200엔인데 할인해서 1188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1,000원. 지금 엔화가 엄청 떨어져 11,000원인데 무려 이 안에 호복고무가 두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예, 두 개나. 예, 그런 식으로 두 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호복고무와 그 PDI 이너바렐, 요그 마루이 글록 17젠4용 97mm짜리 GBB 이너바렐을 사왔습니다. 요거를 제가 이제 항상 제가 사용하는 요 제품, 요 에어소프트건 마루이 글록 17젠4 폰 제품입니다. 지금 제가 이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너바렐은 순정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호복고무는 메이플리프 제품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지금 이 상태의 집탄을 제가 들고 사격을 했을 때의 집탄, 그리고 PDI 이너바렐과 요 호복고무를 장착을 하고 어느 정도 성능 향상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실험을 해보는 영상으로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먼저 요거 가지고 가서 한번 쏴봐야 되겠죠. 일단 대략적인 집탄을 테스트를 한번 하고 와서 들어와서 교체를 하고 다시 가서 또 사격 테스트하고, 요런 좀 번거로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실내 레인지에 가서 한 8m, 10m 정도 되는 데서 제가 들고 사격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제품, 그러니까 순정 상태의 집탄 테스트를 할 거고, 이게 100% 순정 아니에요. 이너바렐은 순정인데, 호복고무만 지금 이거 메이플리프
보이실령지 나중에 한번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메이플리프 제품으로 되어 있어요. 메이플리프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사온 그 피디아 이너바렐이랑 저기 미아라고 하는 일본 회사의 호복곰으로 교체를 할 건데 하기 전에 먼저 지금 한 8m 정도 되는 거리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들고 사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에임이 모이는지 한번 테스트하고 또 교체를 하고 나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서 과연 이게 집탄 튜닝을 하기 위해서 이너바렐 교체라든지 호복곰을 좀 교체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 향상이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남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다섯 발을 쏘고 나서 테스트로 한번 보여드리고 조금 더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타켓을 맞추겠습니다. 다섯 발. 다섯 발. 한번 가서 보시죠. 이런. 아야야야. 자, 다섯 발. 아, 이 8m에서 이렇게 쏘면 안 되는데. 다섯 발. 네. 한 번 더 써볼게요, 이거. 날이 갈수록 이 손이 엉망이 되는 것 같아요. 다섯 발. 손을 보이죠? 똑같은 위치로 맞춰서 한번 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가자. 역시 몸이 좀 풀려야 돼. 둘, 셋, 넷, 다섯 발.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두 탄창 정도 지금 제가 남은 탄 요거 다 쓰고 새로 채워난 탄이 있습니다. 두 탄창 정도, 두 탄 한 이 세 탄창은 또 이쪽 오른쪽으로 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쏘고 나서 전체적으로 에임이 어느 정도 선이다라는 거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 편 타켓은 사격을 다 했습니다. 오른쪽 타켓을 다시 한번 요 한 20발 정도? 20발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 한번 쏴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자, 왼편에 있는 타켓. 이렇게 맞았네요. 실제적으로 뭐 손바닥, 제 손바닥 반마디 한 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여기서 제일 긴 거리 여기 한 1cm, 2cm 한 5cm 정도 5cm 정도 되고요. 이쪽 폭은 아마 한 4cm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에임에 지금 모였습니다. 이게 좀 몸이 덜 풀렸는지 아무튼. 그리고 두 번째 타켓은 지금 하나 요건 아니에요. 요 위쪽은 아니고 예 비슷한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한 5cm? 5cm 조금 더 되는 것 같고 저쪽 거리는 요 정도까지니까 한 4cm 정도 뭐 손바닥 반마디 요 정도 마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마루이 글록에 기본적으로 순정 이너 바렐 그리고 호복 고무는 메이플리프의 호복 고무를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했을 때 한 8m 좀 더 되나? 아무튼 그 정도 거리에서 쐈을 때 집탄이 한 요 정도 그것도 제가 들고 사격을 했다라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거는 제 기준이니까 조금 저보다 실력 좋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이 쏘면 더 에임이 잘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쏘고 또 테스트하는 것들이 제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변별력은 조금 있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일단 조 PDI 이너바렐 그리고 미아라고 하는 일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호복고무로 교체를 해서 한번 테스트 진행을 조금 더 해보고 결과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메이플리프 제품과 비교를 해보면 요렇습니다. 피피탄 한번 넣어볼게요. 완전 통과되거든요. 요런 식으로 통과가 되는데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 통과가 안 됩니다. 안 되고 피피탄이 딱 걸려버리죠. 근데 이 메이플리프는 지금 일단 기본 상태에서는 그냥 이렇게 피피탄이 이렇게 통과가 돼버려요. 그래서 요게 아마 기밀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뭔가 기밀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미아 호복고무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다시 테스트를 하러 레인지에 나왔고 일단 저거 어디 갔노? 예. 자, 이 선을 꺾고 여기는 지금 제가 재활용을 하다 보니까 위쪽은 사용을 한 적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요거를 선을 좀 끌 거예요. 이렇게. 여기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총 5발씩 9번까지 45발을 쏠 거예요. 정중앙에 제가 이렇게 빨간색 점을 찍어 놓고 요거를 기준으로 사격을 할 예정입니다. 이 점이 잘 보일런가 모르겠네. 보시죠. 요런 식으로 지금 점을 찍어 놓고 테스트 사격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일단 들고 갈게요. 자, 여기서 사격을 할 거고 대략 거리가 뭐 이전과는 동일합니다. 한 8m 정도 됩니다. 8m 정도 되는 거리에서 5발씩 총 9번까지 해서 45발을 사격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거는 지금 몇 발 넣냐? 둘, 넷, 여섯. 15발이니까 위에 세 줄 먼저 사격을. 나 안 보인다. 점이 안 보여 지금. 일단 한번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좀 눈을 조아려서 사격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5발, 두 번째, 아, 이 손이 좀 많이 떨리는데. 네, 15발 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격을 진행을 해 볼게요. 다시 탄을 채워왔고 두 번째 15발 바로 쏴보겠습니다.
다시 3단 창으로 해서 밑에 15발. 사격을 다 했어요. 자, 바로 들고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이게 제일 잘 맞았네. 요 손톱만한 크기에 지금 네 발 다 들어갔고 요 끝에 한 발이에요. 요것도 한번 이렇게 줄을 꺼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전 사격 테스트 영상이랑 한번 비교를 좀 해보시면 좋겠죠. 제가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전에 사격했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이렇게 많이 퍼지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손이 좀 흔들렸다 생각하고, 잘 모이는 것들은 요 지금 요 두 번째 발, 요 손가락 앞만 마디 하나에 요 네 발이 다 들어갔어요. 한 발은 튀긴 했지만, 그리고 지금 다섯 번째 사격에 보면은 손가락 마디 안에 요 다섯 발이 다 들어와요. 요 다섯 발이 다 들어오고, 여섯 번째 사격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들어왔어요. 요 안에 요 정도. 요 흔히 말하는 500원하고 100원짜리 정도. 500원짜리는 한 요 정도일 거. 100원 정도. 그리고 얘도 지금 여기에 다 모여 상태에서 손톱 하나에 두 발이 튀었고, 얘도 어느 정도 요 안에 다 모여 주네요. 얘 좀 퍼졌고. 한 요 정도인데, 이게 아무래도 사격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사용을 하면은 이 호복고무라는 게 이게 열을 좀 받으면서 조금 더 호복이 잘 먹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단 자세한 거는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실내 레인지에서 가서 테스트를 하고 왔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튜닝 전, 그러니까 순정 이너바렐, 그리고 메이플리프 60도짜리 호복고무, 그리고 교체한 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PDI 6.01 초정밀이죠. 97mm짜리 6.01 PDI 이너바렐과 일본에서 구입을 한 미야 호복고무를 장착을 한 거에 대한 집탄입니다. 크게 뭐 수치상으로 보는 집탄 상승 효과는 일단 제가 들고 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바라봤을 때 조금 이렇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레인지에서, 실내 레인지에서 사격을 해보면은 확실히 제가 느끼기로는 이게 뭐 이너바렐도 아무래도 순정보다는 좀 더 좋아졌고, 그리고 호복고무의 돌기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호복이 조금 더 먹히는 느낌. 그래서 끝까지 탄이, 그러니까 보통 한 탄이 보통 한 8m, 9m 넘어가면은 보통은 좀 흔들리거든요. 흔들리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한 10m 정도까지는 잘 뻗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레인지 끝에서 끝까지 사격을 했을 때 대략 한 20m가 좀 넘죠. 20m 넘는 끝에까지도 비비탄이 처짐없이 잘 날아가 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보였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집탄이 조금 상승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이 집단 상승 효과가, 예를 들어서 기존에 뭐 10이었는데
요거를 교체하고 나니까 뭐 한 50이 되었다, 60이 되었다, 70이 되었다, 100이 되었다. 뭐 이런 이 그 차이가 막 두 배, 세 배 이상 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호목고무는 솔직히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메이플리프를 쓰나, 뭐 유니콘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다음에 한번 이야기 영상을 따로 찍을게요. 유니콘은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제가 유니콘으로 세팅을 한 총이 되게 많아요. 대만 가서 사와서 세팅한 총이 많은데 뭐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 이 미아 가격이 일단 11,088엔, 11,088엔입니다. 그리고 호복고무가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호복고무 한 개가 5,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5,000원. 그러니까 5,000원에 두 개 10,000원. 11,000엔이니까 요즘 엔화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10,000원 초반대, 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게 호복고무 두 개에 지금 이 정도 성능이라고 하면은 메이플리프 호복고무보다 훨씬 싸죠. 가격이 반 이상 싼데 성능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미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굳이 이거를 뭐 지금 일본에서 직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뭐 배송비가 더 들겠죠. 만약에 내가 일본 갈 일 있으면은 요거 한두 개 사서 한번 내 총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너바렐이 바뀌면서 조금 더 집탄이 상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조금 들고 쏘다 보니까 흔들림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제 기준에서 슈팅 매치라든지 이렇게 페이퍼 타켓에 사격을 했을 때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집중적으로 잘 박히는 느낌이긴 확실히 느낌이었어요. 근데 뭐 그게 메이플리프라서 뭐 이거보다 안 좋고 이게 메이플리프보다 훨씬 좋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메이플리프 고무도 확실히 좋은 고무지만 얘도 그게 비슷한 수준의 호법이 잘 걸리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너바렐 효과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너바렐, PDI 이너바렐을 좀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마루이 순정과 PDI 이너바렐의 차이는 조금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성비 있는 거는 제가 크레이지젯 메이플리프사에서 나오는 크레이지젯 이너바렐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 제품이 좀 가성비, 가격이 저렴하면서 뭐 적당한 준수한 성능.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마루이 순정 이너바렐이나 크레이지젯 이너바렐이나 대동소이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미아 호복고무를 가지고 마루이 글록을 튜닝을 해서 어느 정도 호법이 걸리는 부분이라든지 집단이 모이는 부분이라든지 있는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에 혹시나 구독자분이 이런 비슷한 류의 이 영상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제가 이렇게 제품들을 준비를 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